그러냐. 그중에 얘가 너무너무 후자요. 꽃이 지지를 않고 계속 피고 지기는 하는데 또 질만 하면은 더 큰 게 올라오고 더 이쁘게 피고 너무 이뻐요. 여기도 장미 100원이에요. 여기 뿌리가 내렸나? 이것도 물속에서도 잠수하고도 안 죽었어요. 뿌리가 내렸나? 안경 좀 써보고. 더 싱싱해졌네. 흐르르르한 게 물에서 빳빳하게 싱싱해졌어요. 이제 뿌리가 나오면은 이렇게 이 속에 물 속에서도 이렇게 싱싱하네. 왜 그게 녹아가지고 이렇게 말라버렸는지. 참 이거를 잘라서 두 개로 하기는 불안하고 그냥 일단 뿌리를 내려요. 완전히 이게 와 이렇게 이렇게 빳빳하게 뿌리를 내리면은 물을 마실 수 있어서 빳빳해져요. 점점. 요게 백원이야. 얌전해. 진짜 여성스럽게 얌전한데 하나가 더 늘었어요. 요거 비에웅머리 백원이야. 요거는 정말 멋있어. 이렇게 털던가 날 좋으면 폭이 나는 걸 해주든지 아니면 통으로 하나 키우든지 하나 둘 셋 넷 폭이 크게 세 폭이. 이거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목베고니아는 이게 목베고니아고 이거는 금경성 베고니아라고 해야 되나. 이게 뿌리가 점점 커서 올라가요. 길어지면서 털이 완전히 터야. 털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죠. 이렇게 조금만 부러져도 이렇게 훅 흙에만 묻어놔도 이렇게 잘 자라요. 이렇게 너무 예뻐. 이거는 너무 예쁜데요. 이름을 아직도 몰라서. 자, 베고니아라고만 알지. 이거 걸려놓으면은 와 너무 만들어졌나. 그렇다고 이거를 여기서 꽃봉오리 안 올라오네. 그러면 잘라줘야 되겠어요. 너무 늘어져서 이게 안 돼. 유지가 안 돼요. 그냥 잘라줘야지. 봤을 때 너무 늘어져도 안 돼요. 수영이 안 잡혀요. 그래도 꽃이 아깝다. 여기는 좀 버틸만한데. 이 정도면 좀 버틸만한데. 너무 늘어졌어요. 이것도 물에다가 뽑아줘요. 그리고 여기서 물을 묶고자 하면은 뿌리가 나와요. 합동 샤워실 사우나 이렇게 묶고지 해줘요. 뿌리가 내리면 화분에 옮겨야지.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건데 이런 작은 거를 유치하게 했더니 테이블 괜찮아요. 테이블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괜찮아요. 아이들 아이패드 기댈 수도 있고 그냥 맞춰 살아요. 맞춰 살아요. 요즘은 잘 뿌리 내려서 자리를 잘 잡았어요. 이파리가 얼마나 튼실한지 빳빳하고 탕탕하고 꺾이겠어. 여기도 잘
꽃대도 잘 올려서, 요거는 벌써 지네. 아유, 접으면은 깨지고, 접으면은 떨어지고, 나머지 기운을 올려서 꽃을 피워줘야지. 이렇게. 요것도 잘 자라요. 응? 응. 이뻐. 빨간 꽃이 너무 이쁘지? 응. 빨간 꽃이 이뻐요. 이것도 너무 맛있어. 이름 금방 잡으려니? 목대기랑. 목대기랑. 새끼를 이렇게 벗어 허리 구부리네. 얘는 이렇게 허리가 구부져. 근데 새끼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하나 얼마나 튼실하게 나오는지 그 세 개가. 요거는 붙었네. 전번에 이렇게 흙을 올려뒀는데 흙이 다 물들면서 깎여가지고 뿌리는 안 나왔어. 요거 다 커서 이렇게 잘 잡았어. 이렇게, 으치, 이렇게, 차차, 꽃을 피워줍니다. 이렇게, 성견, 성년이 다 됐네. 이제 다 어른이 됐어. 그리고, 손질러줘서, 이렇게 딱, 흙에 묻어줬더니, 바로 뿌리를 내려서 꽃을 피워. 이거는 잎을 따서 잎꽂이를 해줬더니 위에서 뿌리 내려가지고 물꽂이에서 뿌리 내려서 흙에 넣어줬더니 새끼를 쳐요. 또 뿌리가 올라오 새끼가 올라오더라고. 이게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게 금경성 베고니아라고 하나. 이렇게 보고 뿌리가 쭉 올라와. 이뻐. 베고니아 꽃이 참 이뻐. 팔복숭이, 바이올렛하고 같이 팔복숭이. 그래도 꽃이 너무 이쁘게 잘 피는데, 이거는 흙꽃으로 나와요. 흙꽃으로. 겹꽃으로 노랗게 이쁘게 나오더니, 에이, 안 됐어. 그 새끼를 이렇게 맹기고 갔어. 식물들도 자세는 이렇게 뿌려놓고 가. 이거는 왜 겹꽃이, 꽃이 됐버렸지? 꽃이 됐버렸지. 이쁘긴 한데, 그래도 겹꽃이 왜 꽃이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햇빛 쪽으로만 잎이 다 몰려가지고, 뒤는 이렇게 초라하게. 완전히 등에 척추가 다 보이네. 앞에는 이렇게 잎이, 이렇게. 요것도 엔젤 윙스라고 해야 되나? 윙스 날개처럼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베고니아 같은 날개를 맞추네? 모르겠어. 비가 오면은 이게 가을에 한번 더 피고 겨울에 한번 더 필 텐데 약간 뜨거운 햇살이 없어서 그러나? 너무너무 튼튼해서, 너무너무 튼튼해서, 얘는 맨날 이렇게 하얀 게 초록색으로 변해서, 이렇게 씨를 올려요, 이렇게. 몬스테라 같은 애는 이거 먹는 것도 있던데, 길릴 수 없던가, 뭐라 하던데. 그리고 아직까지 이거는 잎이 하얘요. 이거는 이게 꽃인 줄 알았던 잎이래요. 잎이 하얗고 이게 꽃이라는데 시원시원 시원시원 정글 분위기 나오게 풀잎이 시원시원. 시원시원이요.
2층 발코니에 떨어지는 물이, 빗물이 이렇게 내려요. 이게 일주일 열흘이 넘게 온다니까 장막, 가을 장막. 에휴, 그래도 식물들이 시원해 보이고 좋아요. 기분이 모두가 좀 안개비입니다. 아침에 별일 없나 한 바퀴 돌아보고 들어가요. 빠이.